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수첩 예배드리며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나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바벨탑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벨탑이 무너져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말씀 기억나죠? 자, 그럼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말을 따라서 해볼 거예요. 다 함께 따라서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잘 따라서 말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두 눈을 감아보아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똑바로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코로만 호흡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237 나라 살릴 생명의 빛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야야야 미안해 너무 시끄러웠어? 근데 어? 뭐야? 너 뭐해? 보면 몰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 근데 이 이마에 붙인 건 뭐야? 합격? 응. 나 이번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돼. 야야야 근데 너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 너 항상 주일마다 교회 갔잖아. 안 가. 나 이번엔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공해야 돼. 공부해서 성공한다? 너! 야야야야야! 넌 뭐해? 다이야, 보면 몰라? 돈 세고 있잖아. 난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아. 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돈 많으면 행복해? 그럼. 돈 많아야 행복하지. 야, 넌 뭐냐? 나? 그래도 너는 보니까 뭐야? 거울이랑 립스틱? 야, 넌 뭐 화장품 팔아서 돈 벌 거야? 아니야. 이 세상에서 최고는 바로 최고는 바로 뭔데? 예쁜 거야. 너처럼 말이야. 네가 뭐가 예뻐? 어허, 나처럼 많이 바를수록 예뻐진단다. 많이 바르면 예뻐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져서 성공할 거야. 야, 다이야. 왜? 그럼 넌 너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 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나는 말이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럼 한번 놀아볼까? 음악 주세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다들 모였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했어요. 지식을 쌓아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거야.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거야.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 꼭대기가 하나님에게 닿도록 높아질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세상은 반드시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아까 이 탑을 사람들이 왜 쌓았을까? 이거 왜 쌓은 거야? 오, 맞았어. 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보자 해가지고 쌓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쌓고 있는데, 야 벽돌 갖고 와. 그럼 벽돌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벽돌 갖고 와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쟤 뭘 하냐? 야,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야. 이때부터 갈라진 거야.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진 거야. 신기하죠?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따라서 해볼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오, 이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래.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자, 따라서 합니다. 세계 복음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어떠냐면 여기 전 세계 사람들은 여기에 병이 왔어요. 여기에 병이 왔어. 자,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어, 이 사람들 불쌍해.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진짜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아까 바벨탑처럼 성공이 필요할까? 지식이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까? 예쁜 게 필요할까? 인기가 필요할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가지고 다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딱 펴보세요. 펴가지고 여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전 세계의 성공자들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자, 손을 잡으세요. 펴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 따라서 이야기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가져도 참 행복이 없어요. 오, 잘하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렘넌트들 아주 잘했어.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가져도 참 행복이 없어요. 잘했어요. 손 내리세요. 자, 아까 전 세계 사람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까? 성공이 필요할까? 인기가 필요할까? 오.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돼. 누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 마귀 이를 멸하신 창왕, 지옥과 재앙 저주를 이기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누가 가서 말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야. 다 들어.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 한, 다음.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잊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몰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어떤 상황이 왔어도, 집안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 미리 알아보며 기도로 준비해요. 내일 주실 말씀을 알아봅시다. 말씀 제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성경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흑암과 사탄이 벌벌 떨며 도망가요. 그 이름으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떠나갔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꼭 붙잡는 시간이 내일 예배 시간이에요.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내일 만나요.